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짜장 설전 제11회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현민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들 작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녹화잖아요. 네. 지난 13일날, 2월 네. 13일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네.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화요일에 이렇게 역사가 많아요. 썰전에 할 썰을 많이 제공하는 거지.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뗄감을 이렇게. 뗄감을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총선 출마를 했는데 비례 혹은 지역구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출마 방식은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못했다. 정당을 만들고 나서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을 해서 출마 방식을 결정하겠다. 여기서 동지와 벗에 네.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밑줄을 예, 그어야 돼요? 지금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분은 선비 때문에 네. 어떤 정치적으로 결행하고 액션을 취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케이프 아닙니다. 다 누군가가 이제 준비를 했고 세팅을 했다 이렇게 자, 일단 표면적인 됩니다. 방금 얘기한 선비라는 측면에서의 네. 벗들. 벗들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뭐 촛불 행동의 김민웅 상임 대표나 아니면 뭐 예전에 같은 뭐 교수협의회 그 진보 교수협의회에서 이제 조국 장관의 어떤 무고함을 같이 주장했던 뭐 오희종 교수나 학자님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선비라는 거죠. 네. 선비가 어떻게 이런 이 거대한 정치적인 창당. 네.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 사실은 쉬운 어떤 아무리 봐도 그냥 뭐 그 이 정치 시사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각이 안 나와요. 각이. 네. 각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뭐 김민웅 그 분이라든가 아니면 은우균 교수님. 네. 은우균 네. 교수다. 네. 은우균 교수 이런 분들은 은우근 네. 네. 은우균 교수. 그분들은 예전부터 다 무슨 흔히 말하는 그 진보 진영의 어느 정도 그 시민 뭐, 예, 뭐 교수 앞쪽에 계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뭔가 좀 뒤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그룹으로 꽤 알려져 있는 분들이었고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도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분들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김민웅 씨가 좀 최근에 촛불 행동의 대표 역할을 하시면서 1년 반 동안 했죠. 네, 창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신당을 밀어주는 쪽으로 갔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이제 그분들이 창당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네. 네. 결국에는 그 창당을 해봤던 사람이 창당 있을... 전문가들. 그렇죠. 이 직업이 네. 이제 창당 컨설턴트의 네. 그런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메이킹을 해야. 메이킹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뭔가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들리는 제보에 의하면은 과거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작년 9월 10월경만 하더라도 절대 정치하지 않는다. 네. 자기는 절대 뭐 국회의원 빠지에 욕심도 없고 나갈 생각도 없다. 네. 이런 말들을 주변에 많이들 했다고 해요. 또 그럴 것이 네. 그 지금 재판 본인과 관련한 그렇죠. 재판 네. 1심에 그 이어서 네.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형. 네. 맞아요. 징역 2년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제 사실은 그 아들의 조지 네. 워싱턴 때 이 네. 그 대리 시험.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퀴즈인데. 퀴즈죠. 그래서 그 현지 교수가 또 증언도 해가지고 요거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아 여지없이 그 기대는 깨지고 그러니까. 예 네. 그냥 그것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대로 1심, 2심 똑같은 형이 3심과 가지고 엎어질 가능성? 글쎄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만약에 3심이 1년 뒤 정도에 아마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대략 아무튼 시한상으로 1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1년?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형태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라면은 1년 뒤에 혹시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라면 결국 배지를 반납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있죠. 만약에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이 됐다. 네. 그 경우는 무조건 배지 반납입니다. 보궐선거 네. 해야 되고요. 네. 비례로 들어갔다. 네. 마찬가지로 그 후순번한테 승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고 시계 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돌렸어? 예, 예. 맨날 까먹습니다. 서비스 너무 길어요. 맨날. 네. 네. 자, 시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조국 전 장관 1심, 2심 결과대로 3심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럼 징역형 아니겠습니까? 징역형이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공직선거법은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아웃인데 네. 다른 법에 의해서 형사재판을 받다가 이제 그 징역형 이상,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 금고형 이상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날짜 없이 그것도 의원직을 다 잃게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때 네. 신당을 만들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겠다. 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정치적 결행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당시, 그러니까 10월 말경부터
조국 전 장관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정경순 교수. 정경순 교수가 워낙 억울하시니까 본인이 워낙 당한 것도 있으니까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푸시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쉽사리 정치를 하겠다 쪽을 기울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 사람들. 네. 이 정치를 하려면 자기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그 벗 얘기했잖아요. 네, 그 벗. 조국 전 장관은 소소한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 때문에 본인이 진짜 뭐 정당법을 연구해가지고 당을 만들었다면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텐데 벗이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분명히 창당 동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벗인가요? 뭐 벗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죠. 예, 법적 뭐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벗은 벗이죠. 뭐 네. 아주 오래된 아니 라이브 친구도 벗이고 그냥 최근에 같은 어떤 동지적 관계도 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뭐 전략적 제휴 관계도 그럼요, 벗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뭐 저희들한테 들어온 촛보라고 얘기하고 뭐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양정철이지 뭐 양정철. 네. 양정철.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양정철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공천 수은번도 아마 자기가 정한 거 네. 알고 있고. 네. 하여튼 그 공천은 다 양정철 씨가 했었고 네. 또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양정철 씨가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만들면서 그 최강욱 의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하다가 이제 총선 무렵에 그만두고 그렇죠. 그래서 열린민주당 가려고 했을 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났죠. 네. 그래서 양정철이 선대위원장 최강욱한테 네. 우리 당에서 비례대표 주지 않겠다. 그냥 들어와서 지지선언해달라. 아니 그거 어떻게 그 지지선언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출마하려고 청와대를 그만뒀는데 근데 그 앞서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양정철에 앞서서 최강욱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6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6번을 주겠다라고 약속해놨는데 다시 만나니까 양정철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6번 주겠다는 사람과 양정철 이 두 사람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5번이 용인인데 6번이 누구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시 찾아봐야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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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예. 그 6번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 못 받은 거죠. 아, 못 받았다. 제가 최강욱 의원한테 들은 피셜로는 직접 직접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얘기거든요. 만나서 선대위원장 플러스 어쨌든 비례를 제안을 했다. 다만 이제 그때 최강욱 의원이 이제 거기 그 뭐 거절을 할 수밖에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이제 갈라진 거는 단 선거 때 조국의 조차도 꺼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안 맞아갖고 결국은 저쪽으로 열린민주당으로 이제 이 깜빡이를 바꿔서 갈아탔고.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이건 최강욱 의원 피셜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을 만났을 때 아 민주당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안 되니 뭐 가서 뭐 신당을 해야지라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워딩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워딩을 했어요. 최강욱 의원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같이 했으면 좋겠으나 당신의 입장도 이해하니 뭐 이쪽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은 그때 분명히 자기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뭐 아무도 이 민주진영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유 그럼요. 예, 거의 절대 성향이지 뭐 절대 성향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컨펌을 받고 이제 열린 민주당에 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2020년 한 뭐 한 6월경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건 뭐 아무튼 최강욱 의원 피셜. 최강욱 의원이 그때 그 통상 청와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대통령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단둘이 서서 뭐 선거에 활용하든지 뭐 말든지 추강욱은 안 해줬다는 거야. 민주당으로 간 줄 아니니까. 아니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굉장히 찬밥 대접을 받았고 그랬다는 거죠. 당시 비서실장이 노영민이었죠. 근데 최강욱 전 의원은 어찌됐든 간에 조국 전 장관하고 되게 친분이 있는 대학 시절 때부터 선후배 관계로. 아니, 사실은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 검찰 쿠데타 국면에서는 동지적 관계였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 후보 됐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두 사람이 바로 조국과 최강욱이죠. 최강욱이에요. 제가 관계인데. 알기로는 최강욱 전 의원은 어찌됐든 간에 조국과 함께 한 배를 타서 새로 신당을 만드는 데까지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걸로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은 또 양정철 씨하고는 되게 또 상거기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양정철이가 얼마나 좋은 걸 씹었는데. 상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네. 왼수예요, 왼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한다? 한 배를 탄다? 이게 이제 그 내가 들은 얘기로는 네. 그 양정철 씨가 저기 그 최강욱 의원한테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놈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고발사주 명단에 그 저기 피고발인 명단에 그 최강욱이 들어갔던 거 아니야. 있죠. 들어가 있죠. 저놈들하고 지금 거의 전선이 그 구축돼 있는데 네. 대척점에 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 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최강욱이 양정철한테 이야기했다. 네. 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때 양정철이 뭐라고 했느냐. 그럼 그 운명을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 나중에 조국을 비난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냈잖아요. 네?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좀 억울하더라도 그 운명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조국의 시가 그때 처음 나왔을 예. 때. 맞아, 아, 나 참 이런 거 보면서. 맞아, 맞아. 아, 아니, 그랬던 그 양정철 씨가 지금 조국과 손잡았다는 썰이 있는데. 야, 이게 만약에 맞다면. 정말 재밌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주도의 국민의 미래, 이준석 이낙연 주도의 개혁신당, 네. 조국 주도의 리셋코리아. 물론 리셋코리아로 갈지 새로운 신당 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리셋코리아의 그 저기 장영승이라는 장영승. 사람이요. 네. 제가 골때리는 사람입니다. 골때리는 사람이더만요. 그 장영승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 예전에 채널 A가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종편 생겼을 때. 채널 A가 수백억 벌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컨텐츠 얘기했던. JU MOU 했었죠. 아니 근데 말이죠. 지금 민주 진영과 종편 사이에 전선이 형성됐는데 네. 그런 양반이 채널 A하고 손잡고 대박을 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네. 이 사람이 과연 민주 진영 인사가 맞나?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네. 나중에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할 때 거의 뭐 조롱 수준의 글을 그래놓고는 뭐 이재명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은 민주 진영 직접 거명했어요. 거명했어요? 거명한 네. 거죠. 왜냐면 그 앞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실제로 죽어야 한다. 네, 실제로. 단식을 하다 실제로 죽어야 했다. 그걸 이제 정철승이랑 사이좋게 댓글로 아예 그냥 거론을 했습니다. 그냥. 야, 조국신당에 정철승도 들어가는 겁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잖아. 없잖아, 있죠. 그,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예. 정치를 하겠다라고 서달을 한 게 페이스북인데. 그렇지. 그 자신한테 그렇게 뭔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김민웅 목사가 유력합니다. 추정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예. 진짜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왜냐면은 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예. 페이스북에 예. 모 그 정유업자가 이제 고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제주도 돼지고기 네. 거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민웅이었기 때문에 김민웅 뭐 우이종 네. 박재동 네. 다 그분들이 있었고 다 그쪽에 속한 그거를 같이 그 술자리를 한 직후에 직후에 뭐 선생 뭐 정치를 한번 해보겠어. 뭐 내가 이재명보다 잘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빠따의 정치 선언.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뭐 약간 좀 나르시시즘에 빠져갖고서 계속 본인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현재로서는 촛불을 그러니까 이것도 저의 추정이에요. 촛불 행동은 2024년 1월 6일 날 촛불 행동 자체를 신당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원들의 찬반 투표를 했다가 65%가 반대를 해갖고 그게 이제 부러졌죠. 저는 저희 추정인데 아마 그 촛불 행동의 수뇌부들은 다 찬성을 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흔히 말하면 이제 여기 뭐 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그 그릇을 이제 원래는 촛불 행동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수정을 하는데 그게 의외로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월 6일 날, 7일 날 양일간에 걸쳐갖고 그게 완전히 부러지고 나서 급조한 게 리셋코리아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2월 1일 날인가 이제 그걸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깊죠. 처음에는 국민주권당부터 출발을 했다가 네. 그게 이제 김민영 교수 쪽하고 또 뻐그러지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촛불 행동 단독으로 했다가 또 뻐그러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리셋코리아. 아유, 준연동 형제가 참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요. 부푼 꿈을 안겨줬군요. 하여튼 47석 비례석을 가지고 치열한 정당 간의 새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일반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네. 비례연합정당 중에서 새진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신열린민주당 등이 이제 합쳐서 선거연합정당을 만든 거예요. 김상규. 네.
김상균 씨가 과거에 시사보로라는 유튜버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남TV. 한남TV. 네. 얼마나 한남을 좋아해서 먹방을 한남... 자주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먹방을 자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술방. 술방 네, 먹방. 웃기는 케이스인데 한남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함의를 아시죠? 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한국 네. 남자들을.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상균 씨가 한남TV를 만든 이유는 안티페미니즘의 기조를 깔고 페미니즘을 약간 때린다라는 어떤 조롱성 메시지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그 김상균 씨가 지금 같이 용의는 또 이 페미니즘 중에서 일반 페미니즘이 완전 그거 아니야? 네, 일반 페미니즘이 커피라면 용의는 네. TOP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TOP. 그 정도로 강력한 사실은 네. 정말 이 완전 페미 정당인데 그 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같이 그 김상균 씨가 실당을 하는데 너 뭐 그렇게 안티 페미니즘인데 어떻게 용의 밑에 들어갈 수가 있어라고 시청자가 질문을 했어요. 네.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꼴페미만 반대했지 모든 페미니즘을 반대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꼴페미의 정의는 모르겠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혜인과 그 뒤에 배우에 있는 언니들은 진짜 TOP 페미니즘입니다. 아니 용혜인 네. 정당의 후보 중에 한 명이 네. 그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나왔던 사람 신재 아니 그 사람 말고요 또 네.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었나? 아 국회의원 후보였다. 네, 네, 네. 나는 아재 정치를 박살 내려왔다. 이 정도면 TOP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예 뭐 포스터가 다 내가 진짜 꼴페미다 뭐 그 해놓고 하고 있는데. 언니들은 다 그 정도 레벨은 다 됩니다. 여기 그 언니들의 포스터 여기 이렇게 나갑니다. 예, 예. 그래요. 아니 뭐 동네방네 뭐 다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정당이 예. 선거연합 정당이고 결국 정당. 이게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각각 정당으로 흩어질 것이다. 네. 결국은 앞순번을 받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잠시 손을 잡는 것뿐이다. 지난번 같은 얘기들이 케이스죠. 있어요. 더불어 시민당 같은 예. 모델. 근데 문제는 이제 녹색 정의당.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합친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합당이 아니고요. 역시 총선력 연합정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녹색 정의당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네. 앉았는데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은 뭐 이게 이제 어떤 협상력을 위한 어떤 뻥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우리는 기대는 안 해.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주권을 이 민주당 따위와 같이 나눌 순 없어라는 게 이제 비례적으로 그러고 네. 하지만 지역구는 같이 이제 협상을 하겠어. 네. 아니 어디에 지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단일화를 해주고 네. 비례대표는 뭐 협상 안지 않겠다. 뭐 그런 지금 스탠스예요 현재.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다 먹을 테니까 네. 지역구는 민주당 너희가 양보해 이거네. 세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연합정당 중에서 이렇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녹색정의당 이런 정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순번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정의당은요. 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요구라 할지라도 민주당과 딜을 쳐가지고 어떤 접점을 마련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절충점을 만들 만한 권한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하고 타협을 했다 치더라도 당해오면 다 엎어질 텐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합정당, 미래연합정당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얘기를 아예 안 들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들어줘서 같이 할 정당들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마그라질 겁니다. 뭐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투표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네. 남의 당의 갈표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어쨌든 제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이 결국 조국신당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을 거버렸단 말이죠. 네. 결국에는 현재 말씀드렸던 다른 군소 정당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가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녹색정의당은 적어도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빠가져버리면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요. 있죠. 진보당에 남아있잖아요. 진보당 하나만 갖고 네. 가기에는 약간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았냐. 진보당과 네. 같이 갈 담력의 민주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다음 수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한테 자꾸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제보는 민주당이 할 만큼 한다. 보여준 만큼 다 보여주고 결국엔 다 빠그러지게 되면은 민주당 독자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네. 그냥 일방적으로 뭐 비례후보를 정해서 하기보다는 그렇죠. 네. 아마 어떤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렇죠. 네. 저 더불어 네. 시민당도 그랬던 거 네. 아니에요? 네. 뭐 저기 절차는 거쳤죠. 네. 양정철이 만든 절차지만 네.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소수 정당과 네. 같이 연대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네.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네. 여러 후보들을 내놓고
네. 국민들이 투표 형태로 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네. 순번을 매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 지금 그 썰전을 봤나 봐.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한번 오픈 프라이머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나고 있어요 얘기가. 한 지금 세 개 정도 청년 목 세 석 정도를 오픈 프라이머 방송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봐서 어느 정도 붐업이 일어나서 검증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체를 확대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다만 그 오픈 프라이머리 청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권지웅이나 뭐 박성민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말짱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군소 정당들하고 함께 총선을 치르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조국 시당과 결국 누군가는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 누구 찍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강성 팬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을 찍겠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현재 군소 정당과 함께 해서 결국 비례 후보를 낸다 민주당이 그럴 경우에는 누구 찍겠냐고 물어보면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뭐 50대 40, 60대 40 이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양정철 씨가 어떤 선거 수칙을 가지고 진행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 저 표가 갈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뭐 유권자가 알아서 생기겠죠.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는 조국이 5년 동안 악마화를 당했잖아요. 기본 내 것에 의해서. 근데 그럼 조국 신당을 한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조국을 악마화했던 그 레거시,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아니 지금 무슨 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무슨 뭐 이걸 무슨 뭐 국회가 무슨 뭐 범죄인들이 도망가는 것이냐 뭐 이런 스탠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스탠스가 없어요. 요 사이에 그 얘기는 뭐냐? 그 뭐 조중동이나 기존 레거시가 봤을 때는 또 지금 그냥 조국과 이재명 중에 누가 더 미워 그러면 이재명에서 미운 거예요. 그렇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위협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봤을 때 갑자기 지금까지 5년 동안 악마화하던 관점에서 은근히 은근히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먼산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결국에는 조국 신당으로 인해서 이번 총선이 조국 대 윤석열 구도로 갈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민주당으로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가장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민주당한테 얘기했던 게 윤석열과 싸우는 유일무이한 정당의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아주 피튀기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으로부터 배제를 당했던 당시의 민주당의 대표는 이낙연 씨였고 그 당시에 민주당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민주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노영민, 그러니까. 양정철, 그다음에 뭐 이낙연, 그다음에 참 정세균, 김부겸, 임종석도 있어야지. 임종석.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친문계열, 지금의 조국 신당을 백업해주는 사람들이 당시에 조국을 어떻게 보면 비토했던, 그러니까 조국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것을 그렇게 먼산 산불 구경하듯이 보뒀는데 지금 다시 조국을 이 바닥에 끌어들인 거죠. 노영민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국은 실패한 인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맞아요. 국회에서. 조국 전 장관 인사 실패죠.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종석 같은 경우 SBS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할 때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국민만 바라보시라 하면서 반대를 했다. 거예요. 조국한테도 연락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야, 너 지금 당하는 게 좀 억울하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저기 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나중에 저기 지지자들이 울지마 조국 부대가 생길 거다 이런 말을 했어. 지금 임종석이가 저희 대통령실에서 이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첩보에 의하면은 조국의 신당 만들어주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만들어서 환호를 질렀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 뭐죠 심평. 그 뭐 얼마나 그 이전부터 그냥 조국 신당 그 작년 10월 달에 여의도에서 그 소문 들기 시작했을 때 심평이 그냥 뭐 조국 신당 해야 한다고 막 그냥 언제부터 조국을 그렇게 아꼈다고 옛날 비토하는 이렇게 사람이. 되면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조국이 앞으로 확 올라가는 순간 민주당은 완전히 폭망할 것이다. 나중에 저 조국 장관이 3심에서 뭐 징역형 나와버리면은 본인이 감옥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손인 낙선되고 그때 용도 폐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얼마큼 정말 확실하게 정말 제대로 된 비대 후보들을 뽑아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공천에 달려있죠. 네, 공천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과의 전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 네, 강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오늘 이제 뭐 창당 선언문을 이제 봤는데. 네. 아주 창당 선언문은 명문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이 다 그냥 여러 가지.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각종 어떤 이 폐악질들을 막기 위해서 왜 민주당이 아닌 조국 신당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대체제인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왜 우리가 민주당을 대체해야 되는지. 예.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 MBC 보도에 나왔던 거지만 익명의 리셋 코리아의 관계자는 우리도 민주당 비례연합에 들어갈 것을 지금 뭐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근데 박홍근 뭐 이 추진단장은 노 한 거잖아요 이미. 선을 거버렸죠. 조국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선을 거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어떤 형태로든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윤석열 심판론의 총선 구도가 갑자기 윤석열과 조국의 2차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하고 민주당하고의 협상 테이블이 잘 안 되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하니 조국신당이라도 마지막에 가서 서로 도장을 찍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하겠네요.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고. 네, 네. 왜냐하면은 순수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조국을 이제 간판 선수로 늘이미는 이유는 뭐냐?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구권력과 신권력의 이제 충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시대적 정신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으로 이게 쫙 이렇게 이제 이제 가르마를 타고 있는 양상에서 그러면 과거에 이제 문재인에 의해서 등용됐던 사실은 그들은 이낙연을 어떤 간판 선수 삼아 계속 이제 뭐 사실 솔직히 보면 반명과 친명 중에 반명이 더 그렇게 이 적격구를 먹을 확률은 높아요. 왜냐면 네. 반대적인 스탠스에 있으면 자리를 주거든. 반대만 하면 같이 이렇게 협치하는 걸로. 근데 친명을 하게 되면 그냥 아씨 뭐 앞에서 온갖 굳은 일만 하고 앞에 나왔으면 아 자기 측근 챙겼다고 해서 결국은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게 이게 정치의 더러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반명을 하는 집단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저들의 가장 이전에 그 유력했던 구심점이었던 우리의 그 낙연 도사가 이준석한테 날아가 버렸어. 없잖아 지금 구심점이 없어서 지금 이게 됐으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플랜 B로 급박하게 조국을 등판시켜라. 이게 뭐 정말 양정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양정철 씨가 작년 네. 8월 15일에 네. 서울 종로 쪽에서 네. 막 광복절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네, 같이 삼계탕을 먹었다는 낙연과 양정철. 양정철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 네. 진짜 부지런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영이 신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변희재가 글로 붙는다는 게 있었는데. 변희재 네.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예전부터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송영길 신당을 도와주긴 하지만은 본인 자신은 최대집과 함께 반윤석열 선명 보수 신당에서 하겠다. 아, 그럼 따로 또 정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최대집 씨가 주도가 된. 그런데 그럼 송영길 신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그 출마 선언을 하는 또 그 내용을 보면은 같이 송영길 신당이랑 최대집 그 같이 최대집이 지금 그 발기인 모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뭐 또 이걸 같이 또 조인한다는데? 그 모르겠어요. 일단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네. 뭐 송영길 신당에서 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뭐 무슨 뭐 비례대표를 받는 그러면 아직 거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참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면 양정철을 정말 싫어하는 손혜원 씨는 어디로 붙을까요? 저는 양정철을 진짜 싫어하는데 네? 양정철을 진짜 미워하죠. 근데 네? 조국도 양정철을 좋아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최강욱도 양정철을 안 좋아하는데 지금 유명한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의 어떤 명언.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이랑도 손을 잡아야지라는 말처럼 지금 뭐 이제 글쎄요. 손혜원 의원이 그럴 리는 없어요. 글로 갈 가능성은 글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태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그 이른바 친문.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요. 그 이번에 그 총선 공천에서 이렇게 좀 살갑게 그 뭔가 명쾌하게 해드려야죠.
이런 말이 없는 이재명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존재의 그렇죠. 어떤 그런 네. 기관이 사라지는구나라는 염려가 있어서 네. 조국이라는 굉장히 흡인력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네. 독자적인 새 구축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희 썰전의 주 내용이 바로 이제 결국에는 목적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이 치러져야만이 되는데 그 사람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이합집산을 모이는 정당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사람들 시각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혐오하고 이재명을 혐오하는 자들은 민주 진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썰전 녹화도 네. 이제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끝!